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 구독수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저기 염소들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아, 이제 이 아이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했고요. 여기 뒷마당에 제가 이제 여름 되면 해가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여기 나무를 좀 많이 심어놨는데 이제 얘네들 때문에 나무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 염소들이. 왜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냐면요, 염소들이 이 뒤쪽 공간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이제 올해 여름에는 여기서 아이들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이쪽이 염소들이 이제 지내던 공간인데요. 살짝 봐보세요. 여기 나무 조각 이렇게 부서져 있는 거 몇 개 보이시죠? 저 밑에 장판 같은 것도 다 제가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게 저 안쪽이랑 해준 건데 이놈 새끼들이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여기예요. 이놈들이 갑자기 이 수영장 데크 여기를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게 원래 X자 모양이어야 되는데 한 면이 다 그 뿔로 부러뜨린 거죠. 이게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한 두 살 전까지는 애들이 이갈이도 하고 뭐 좀 말썽을 많이 피듯 이 염소들도 지금 얘네들이 이제 한 한 살 정도 된 거거든요. 아직 한 살이 채 안 됐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뿔 간지럽고 그러니까 그걸 막 나무에다 비비고 얘네들도 정말 지금 염충기에 들어간 상태라서 말썽 피는 스케일이 어마무시합니다. 끙알을 하도 뭐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끙알을 하니까 뭐 실내에다가 같이 있게 하는 거는 뭐 완전 불가능이고요.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저쪽 수영장 뒤쪽 편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여기 소형견 호텔링 하는 쪽 저 뒷마당 쪽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와, 저기서는 또 무슨 사고를 칠지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우선은 저 수영장 나무 데크를 저렇게 방치시킬 수는 없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시킨 상태예요. 원래 염소는 여기 눈 다 녹고 난 다음에 좀 평화로운 가운데 인사를 다시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게 사실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요 근래 이제 쟤네들이 저쪽에 아니 놀잇감처럼 된 거예요. 저 나무를 부시는 게 막 뿔로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놓고 잡아당기면 우둑우둑하고 막 부러질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저쪽에 진짜 그 뒤쪽 면 나뭇가지 다 쟤네가 훼손해가지고 수영장 저 밑에 수영장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 밑에 쪽에 뭐 그 물 정화기 탱크라든지 이런 부속품들이 좀 있는데 그쪽 안에 들어가면 정말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저 염소들 이사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염소 애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먹을 거 갖고 갔을 때나 제 옆에 오고 그러지 이제 저기서 나오라고 뭐 딴 데 가고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 같으면 막 입에 거품 물고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쟤네들 옮기는 데만도 거의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막 사실 숨이 아까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걸 좀 가라앉히고 하느라고 또 오늘 촬영이 조금 늦어졌어요. 요번 주 주중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종종 드리곤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비교적 아이들 지내는데 문제 없이 잘 지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요즘 다 이슈가 되는 거지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호텔링 중간중간에 왔던 아이들 뭐 한 마리가 있더라도 뭐 한 마리 있다고 제가 난방을 안 킬 수가 없는 거니까 첫 번째 요금 폭탄 한번 나왔었고 이제 아직 그 다음 거는 안 나온 상태라서 아마 공과금 나오면은 좀 사용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이 영상 작업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올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었었으면 이렇게 매일 아이들 소식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중간쯤 한번 이렇게 스탑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저도 조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또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토요일인데 혹시나 이제 호텔링이 혹시나 당일 예약으로 오고 이제 이런 게 있을까봐 저기 난방을 좀 켜놓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4시 가까이 된 3시 50분이거든요. 아직도 뭐 문의 전화도 없고 이런 상태라서 그냥 카메라 들고 나와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채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메인 채널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도 다 전해드리고 가감 없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말소리 다 빼고 그냥 부금 음악을 넣어서 그냥 아이들 모습만 나오는 하이라이트 영상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니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진짜로 요번 주에 구독자가 한 100분 정도가 늘었어요. 메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 1일 날 시작할 때 그때 기억하는데 구독자가 41분이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197명, 어쩌면 지금 들어가면 200분 벌써 돌파했을지도 모르는데 뭐 돌파 안 하더라도 오늘 이제 이 영상 또 하이라이트를 올리면은 거기도 200분 정도 될 거고 그런 추세대로 하게 되면 여름 시즌 전에 어떤 서브 채널이든 또 1000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수익 창출 시도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아무튼 여름 시즌 전까지는 버티기 모드로 갈 생각입니다. 여름 시즌 전까지 버티기 모드로 좀 가서 우선은 아이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발판을 좀 빨리 마련을 하는 게 급선무죠. 매번 항상 후원만 받고 뭐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 우리 세라 이렇게 이쁘게 마음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 보려면 제가 빨리 정신 차려야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종종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라이브 방송 때도요. 이 허스키 같은 경우엔 정말 이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서 좀 문제를 일으켜서 제 눈 밖에 나서 좀 분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지만 늘 생각했었어요. 저 아이가 저랑 1대1로 지내면 정말 말도 잘 듣고 그냥 너무 애교가 많은 아이인데 저 아이의 또 숙명 같은 거겠죠. 이렇게 다견 가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또 저 아이의 숙명. 근데 이제 저 아이도 예전에 막 혈기왕성했을 때를 넘어서 이제 5살 정도쯤 됐으니까 5살 조금 넘었나? 한 6살? 예. 이제는 사고도 많이 안 치고 예전에 그 공격성도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허스키 일로 와봐. 허스키! 허스키 빨리 와봐. 이렇게 부르면 바로바로 오고 콜도 잘 되고 진짜 착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안전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이유로 이제 분리를 좀 시켰던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뭐 학대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이제는 안 들어오죠.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만 들어와서 보고 계시니까 저도 허스키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이제 허스키한테도 전달이 되니까 허스키 표정도 많이 밝아지고 그렇게 돼서 요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허스키 막 왼손 오른손 했던 그 영상 그게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평상시보다 한 1000회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쇼츠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그 조회수가 인스타그램 보통 제가 뭐 영상 같은 거 올리고 그래도 많아야 한 200회, 300회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그 허스키 그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10,000회 이상이 조회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팔로워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제 앞으로 허스키의 이 다양한 얼굴도 좀 제가 영상에 좀 많이 담아서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또 뭐 기존에 우리 멋쟁이 말리씨, 우리 해리, 코코! 코코는 저쪽에서 자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 우리 귀염둥이 니케, 그리고 세상 순한 우리 세라, 우리 두사이, 멋쟁이 두사이, 그리고 우리 그냥 항상 얘는 자기가 막내라고 생각하고 사는 애니까 우리 샤랑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의 숙제일 것 같아요. 노아가 조금 좀 차분해질 수 있게 하는 거. 저렇게 이제 노아가 흥분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애들도 덩달아 흥분하면서 이제 조금 안전사고에 좀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도 이런 아이 다른 아이들처럼 차분해질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계속 제가 조성을 좀 해줄 그럴 생각입니다. 애기들 간식 먹자. 조용. 자, 빨리. 해리. 코코. 니케. 나와, 니케. 최양두산. 세라. 사랑이. 노아. 천천히, 노아 천천히, 천천히, 손 깨물지 마. 천천히. 아야. 허스키는 진짜 안 돼요. 허스키 던져야 돼. 안 그러면 나 손 잘려요. 허스키 또. 오케이. 두 개 다 잘했어. 허스키 손. 손. 그렇지. 잘했어. 한 번만 더. 그리고 말리. 해리. 해리로 해리. 해리. 코코. 니케. 나와. 최양주산. 세라. 사랑이. 노아. 노아 일로와. 노아 일로와. 노아 일로와. 천천히 노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허스키 잘 받아. 오케이 또. 오케이. 아니 딱딱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오늘 메인 채널 하루 소식 전하는 가로 영상은 여기까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죠.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